일본 중순양함 모가미는 구 일본 해군의 모가미급 중순양함 두척중 기함이고 1935년에 취역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일본 야마가타현에 있는 모가미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모가미의 자매함이 바로 미쿠마인데요. 모가미급의 두 번째 순양함이고 똑같이 1935년에 취역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미쿠마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두 척의 배는 원래는 경순양함이었다가 중순양함으로 개조되었는데요. 방금 보신 사진들은 경순양함 일대의 사진들입니다. 1942년 6월 5일 새벽, 미드웨이 근해에서 미군 잠수함을 발견하고 이어진 혼란 속에 모가미가 미쿠마에 충돌하게 되고 함수 부분이 크게 손상된 모가미는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미군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미쿠마는 잠해함을 호위하면서 6월 5일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잘 막아내지만 본진에 안전하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있을 미군 항공모함과 항공기들의 공격을 끝까지 잘 막아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1942년 6월 6일 아침, 미 해군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 16은 미드웨이 북서쪽 약 560km 위치에서 어딘가에 있을 일본 함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찰기를 보내서 수색한 결과 남서쪽 약 200km 지점에서 일본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피신하고 있는 미쿠마와 모가미를 발견합니다. 태스크포스 16의 지휘관이며 기함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승하고 있던 레이먼드 스프런스 제독은 바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스프런스 제독의 공격 명령에 따라 항공모함 호넷에서 1942년 6월 6일 오전 8시부터 SBD 돈틀리스 폭격기가 발진을 시작합니다. 오전 8시부터 항공모함 호넷에서 발진한 돈틀리스 폭격기는 총 25대였습니다. 여기에 와일드캣 전투기 8대가 호위를 위해 나섰습니다. 일본 순양함 두 척을 상대하는 것 치고는 많은 수의 항공기를 투입한 건데요. 일본 항공 전력이 전멸한 반면에 미국 측은 아직 항공 전력이 많이 남아 있었고, 미쿠마와 모가미가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작은 배가 아니라 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미군 편대는 오전 9시 30분, 미쿠마와 모가미를 발견합니다. 미군 편대는 오전 10시부터 급강하 폭격에 들어가 모가미에만 두 발의 명중탄을 맞췄지만 미쿠마에 떨어뜨린 폭탄은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미군 급강하 폭격기들은 미쿠마와 모가미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모가미에서 일어났던 화재는 함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1시간 안에 전부 진화됩니다. 오전 10시 45분, 모가미와 미쿠마는 본대에 별 피해 없이 적 공격을 막아냈다는 무전을 보냅니다. 미쿠마와 모가미는 속도를 잘 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 폭격기의 집중 폭격을 두 번이나 별다른 피해 없이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정찰기와 수상함들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미쿠마와 모가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드웨이와 하와이, 그리고 웨이크 섬은 전부 미국 영토였는데, 진주만 기습 이후인 1941년 12월, 일본이 웨이크 섬을 점령합니다. 미쿠마와 모가미는 이때 웨이크 섬 북동쪽 약 11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야마모토 제독의 본대도 미군 항공기를 상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웨이크 섬에는 일본군 항공 전력이 있으니까 아예 웨이크 섬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남서쪽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같은 태스크포스 16의 다른 항공모함이었던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미쿠마와 모가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호넷에서 출격한 대수보다 6대 더 많은 돈드리스 폭격기 31대를 출격시킵니다. 여기에 와일드캣 전투기도 12대, 그리고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3대도 같이 출격합니다. 이때가 6월 6일 오전 11시 15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었는데요. 압도적인 항공 전력으로 확실히 일본 군함들을 끝내려는 의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군 폭격기 편대는 출격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12시 11분경 미쿠마와 모가미를 발견하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먼저 모가미에는 두 발의 폭탄이 명중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고, 문제는 미쿠마였습니다. 총 5발의 폭탄이 명중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미쿠마와 모가미 근처에는 호위 구축함 두 척도 있었는데요. 미쿠마가 떠있기만 하면 웨이크 섬으로 견인 시도를 하려던 차에 큰일이 터지고 맙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93식 어뢰는 1933년부터 일본 해군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무게는 2.7톤, 탄두 무게는 약 490kg이었고 꾸준한 개량을 거쳐 2차 대전 초반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뢰라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어뢰는 미쿠마와 모가미에 각각 12발씩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미쿠마는 탑재하고 있던 어뢰 12개가 미군의 폭탄을 맞고 유폭되는 바람에 더 이상 복구 작업이 소용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맙니다. 이때 잠회한 모가미는 이미 첫날 공격 이후 어뢰 유폭을 방지하기 위해 어뢰 12개를 전부 바다에 버려서 미군의 폭탄을 맞았지만 어뢰가 유폭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미쿠마는 오후 3시경 호넷에서 발진한 미군의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복구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복귀하던 미군기가 찍은 이 사진에서는 미쿠마의 극심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미쿠마는 이후 전복되어 침몰하고 승조원 중 240명은 구조되었지만 이후 구조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650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미쿠마는 태평양 전쟁에서 최초로 침몰한 일본 순양함이었습니다. 모가미는 호위 구축함들과 함께 무사히 본대에 복귀합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